사모님. 왜? 당했습니다. 저에게 비기를 알려주십시오. 그런 방법이 그것은 눈을 찌르는 것입니까? 그놈이 왔습니다. 야, 나가! 나가라고! 아,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저 운동 좀 하겠다는데. 사모님, 전우입니다. 나가! 나가라고! 아저씨 누구신데요? 나? 뒤에 있는 아저씨는 뭔데요? 아, 아저씨 진짜 왜 그러시는데요? 바보 아니야 이거? 오, 아저씨, 크, 아이,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에이 가야겠다. 이거 뭐야? 아야! 나 몰라. 안녕하세요. 마스터왕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컴뱃트견으로 인사드립니다. 상황극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나름 대작을 찍었습니다. 특별 출연 김영욱 선생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보여드릴 태견 기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낚시거리, 두 번째는 촛대차기였는데요. 네,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거리는 상대방의 발 뒤쪽 아킬레스 건적을 발을 낚시 모양으로 이렇게 발목을 세워서 만든 후에 뒤쪽을 이렇게 걸어서 넘어뜨린 동작입니다. 이때 바가지치기와 같이 동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자세한 기술 설명은 제가 따로 기술편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중심이 앞에 있든 혹은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빠르게 다가가서 상대방 아킬레스건 쪽을 걸면서 몸통과 팔로 상대방을 강하게 밀어주면 상대방은 중심을 잃고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촛대차기였는데요. 촛대차기는 제가 이미 태견에서 여러 편 기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기술이에요. 상대방의 흔히 말하는 정강이 뼈를 발 뒤꿈치 쪽으로 강하게 때리는 발길질인데요. 특히 촛대차기 이렇게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촛대뼈를 강하게 차면 매우 효과적인 발길질입니다. 많이 어렵지도 않고 쉽게 할 수 있고 또 상체 움직임이 매우 적어서 아주 근거리에 있을 때도 빠르게 차주면 굉장히 좋은 호신술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컴뱃트견을 통해서 낚시거리와 촛대차기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호신술이라는 것은 도저히 어떤 다른 해결책이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거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시비 상황이 붙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더 먼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는 상황극을 통해서 택견 기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